애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맨날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고 하니까 또 이 개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우리가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트레이닝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지금은 뭐 달래가 단연 뭐 독보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. 이제 다른 개체들이 다시 한번 그 서열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공격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체적인 모든 부분을 따져보면 달래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.